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 서울 걸그룹 구석구석 라이브 버스컴 페스티벌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분들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전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진행되는 버스컴 페스티벌인데요. 어제는 연인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오늘은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가족분들 소감 들으실까요? 와, 좋다 좋다. 내리시고 나는 연인이다. 와, 내리시고 나 오늘 처음 소개팅을 했는데 처음 만난 사이다. 와, 네, 남편 옷은 누구나 오셔서 즐길 수가 있는 멋진 무대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구성구성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 프로그램, 이 문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서울시민분들에게 공연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공연을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공연 기회가 부족한 예술인은 이렇게 멋진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문화사업입니다. 올해는요, 5월부터 한강공원, 광화문광장, 북서울콤맥스, 디디디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통기타, 해금, 바이올린, 퍼포먼스 등 시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무려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시민도시, 시민, 행복도시 서울을 표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발기되는 어디든 서울 구석구석에서 만날 수 있는 거리 예술 공연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기 로들섬에서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일요일까지 3일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아마존 같은 느낌이었죠? 방금 살짝 있었죠? 아마존 내생이네. 위로 아래로 위로.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니까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 페스티벌 개최에서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0입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 가족분들, 어느 학창 시절 때 노래방에서 겨우 노래 많이 불렀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또 연인분들에게는 진짜 1990에는 어마어마한 명곡이 많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내 추억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박수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박수 한번 쳐볼까요? 머리로 시작 머리 위로 쫙쫙 머리 위로 쫙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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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세요. 사진 다 찍었어요.